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여러 세금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내가 취득한 이 분양권이 주택세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2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를 받는다. 비과세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법령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고 기본세율로.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250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평택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흥에 하나 더 갭 5천으로 4억짜리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의 취등록세는 기본세율 1.1%가 적용될 겁니다. 자, 지금 조정대상지역 위치하고 있는 평택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땐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매수하신 분은 아니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청약에 당첨된 원 분양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된 경기도 시흥 4억 원 이하 아파트 추가 매수하면 어떻게 될지, 여러 세금적인 부분이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다수의 분들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 대한 여러 세금적인 부분은 다른 영상들의 여러 사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구독자님처럼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여러 세금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뒤에 좀 더 자세히 제가 판서를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뒤에 판서를 통해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평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독자님은 청약에 당첨되신 원 분양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 시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분양권을 당첨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B라는 경기도 시흥 일대죠. 기축 아파트. 이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 예정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 예정. 그리고 11월 14일 0시 이후부터 규제 지역이었던 지역 시흥 일대가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양도세는 또 어떻게 적용될지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 가운데서도 본인의 자산 현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후에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인 자산 현황에 조금 잘 적용을 시켜본다면 충분히 답안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말씀에 앞서 몇 가지 정도를 우선적으로 알아놓으셔야만 합니다. 일단 취득세 중과, 이 취득세 중과에 따른 내용들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조정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중과 적용이 달라집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2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반대로 비규제 지역 일대 주택을 취득할 때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현재 분양권 상태에서 보유 중에 있죠. 이 분양권 자체가 원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법률을 개정해서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포함시켜버린 거죠. 따라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그리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 내가 취득한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2020년 7.10 대책 이후부터 이제 법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지방세법과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내용들이 다 시기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 양도세 같은 경우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이 분양권이 주택세에 포함된다. 다만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분양권이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가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분양권 취득할 때 분양권에 취득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양권 취득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가 정확하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세금적인 부분 계산 적용할 때 실수 없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또한 마찬가지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원분양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이죠. 반대로 구독자님과 달리 전매 기간 때 분양권을 승계받아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분양권을 승계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따라서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달라집니다. 자, 취득 시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뭐 거주를 해도 될지 보유만 해도 될지 또는 처분기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 취득세와 양도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우선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분양권 계약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일. 그리고 양도세를 계산할 때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의 취득 시점은 청약 당첨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나중에 거주를 해야 될지 보유만 해도 될지 처분기한이 어떨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승계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양도세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런 분들은 잔금 또는 등기일 이 중에 빠른 날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날.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르다. 그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라는 시흥이 있는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된 아파트 추가 매수할 경우에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죠. 그 전에 일단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평택에 있는 이 분양권 언제 취득한 겁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취득을 하셨는데, 자,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2020년 8월 12일 이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계산할 때는 이 분양권이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분양권 1주택이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에 시흥 아파트를 추가 매수할 경우에 2주택 추가 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비규제로 바뀐 상황입니다. 비규제는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시흥에 있는 아파트는 기본세율로 적용이 된다. 반대로 만약에 B라는 이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분양권이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중과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구독자님은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B라는 시흥에 있는 아파트를 비규제 지역으로서 계속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느새 이 A라는 평택에 있는 분양권이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평택도 비규제지역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A라는 아파트의 취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게 아니라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신 거죠. 그럼 따라서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청약 당첨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할 때 분양권 계약일로 기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이 분양권 취득할 때 분양권 계약일 그 당시에 지역의 규제 지역이었냐 비규제 지역이었냐에 따라서 중과 제도가 달라진다. 우리 구독자님은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을 했지만 분양권 취득, 이 분양권 계약일 당시에 주택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1주택, 1분양권으로서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시흥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A라는 평택 분양권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셨다. 그렇다면 A라는 아파트가 됐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게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청약 분양권 계약일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정 2주택이었죠. 그러면 취득세 중과를 받고 취득을 하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8%의 취득세 중과를 받았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분양권 계약일 당시에 이 분양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본 세율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반대로 그렇다면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양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B라는 아파트를 먼저 양도를 하게 될 경우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시역 2주택 비과세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55조 또는 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1시역 2주택으로 매도했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법령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조문을 명확하게 보면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보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2년 이내 또는 3년 이내 매도할 때 1시역 2주택이 성립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주택을 먼저 취득한 게 아니었죠. 분양권을 취득한 겁니다. 우리 156조 3도 마찬가지 주택과 분양권의 1시적 2주택을 우리가 기준 삼았을 때 먼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 1시적 2주택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평택에 있는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주택을 취득한 거죠. 이런 조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1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B라는 아파트를 만약에 매도했을 경우에 기본세율로 양도세 납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까지 또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A라는 아파트 이 비규제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만약에 양도할 때 이 양도세 얼마 나올까요? 양도세 당연히 A라는 아파트 언제 취득했죠?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분양권 취득 시점이 청약 당첨일입니다. 청약 당첨 그 시기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던 시기에 당첨이 된 겁니다. 따라서 A라는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반드시 2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를 받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취득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양권 상황에서 취득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승계 매수하신 분들 있죠. 분양권 그냥 매수하신 분들, 피주고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할 때는 잔금 또는 등기일 빠른 날짜로 취득 시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 당첨되신 분들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죠. 따라서 청약 당첨을 받으신 분들 원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 자체가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 반면에 승계로 매수하신 분들은 청약 당첨일로부터 중고 또는 잔금 기한 때까지 굉장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래서 조정 대상적을 또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아무튼 취득세에 있어서는 전체 전부 다 기본세율로 적용이 된다. 다만 양도세에 있어서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 못 받는 이유는 제가 앞전에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여기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3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는 반대로 분양권부터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문 자체는 없다. 비과세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법령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고 기본세율로 매도가 되는 거고 또 A라는 저 분양권이 아파트로 바뀔 때 뭐라 그랬죠? 양도세 취득 시점 청약 당첨일 기준에 비규제인지 조정 대상적인지 그 기준을 따진다. 그걸 봤을 때 조정 대상적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2년 거주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조정 대상적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략적인 것들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통해 본인의 계획과 전략을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